오늘 만나볼 대학은 학생들의 꿈과 함께 세계로 비상하는 글로벌 교육의 선두주자 세안대학교이다. 세안대학교는 용왕 캠퍼스와 당진 캠퍼스를 두고 있다. 각 캠퍼스에서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실습과 최고의 시설로 이루어져 서남권 중심대학인 세안대학교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용왕 캠퍼스의 정문으로 들어서면 사범계열 학생들이 사용하는 정보관이 보인다. 정보관 내부에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수업하는 실습실이 1층에 위치한다. 어린이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실습실의 모습은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 교육실습을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준다. 정보관 앞 밀레니엄 플라자 너머로 보이는 건물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본부와 중앙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세안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세안대학교 도서관 1층 정보서비스센터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2층 자료 열람실은 주제별로 정리된 도서들이 즐비해 있다. 도서관 4층에는 학생들의 개인 학습이 가능한 고시원실이 있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각각 칸막이로 이루어진 실내는 조용하고 집중력 있는 학습이 가능해 보였다. 국제학사는 세안대학교의 기숙사로 깔끔한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2인실로 이루어진 기숙사 내부에는 개인 책상, 침대, 그리고 개별 화장실이 위치해 있다. 국제학사 맞은편 부암관 1층에는 각종 강연이나 학교 행사 때 이용되는 컨벤션홀이 있어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돕는다. 우측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인문사회계열 및 보건복지계열 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신관이 있다. 영신관은 대학 중앙의 가장 위쪽에 위치해 건물 앞에서 탁 트인 영안 캠퍼스의 전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영신관 옆으로는 보건복지관이 있는데 내부로 들어서면 보건복지계열 학생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보건실습실이 있다. 예체능 계열의 강점을 보이는 세안대학교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연희관은 전통 연희학과 학생들이, 무덕관은 생활체육학과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곳이다. 2층으로 되어 있는 골프 연습장은 실습을 위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골프장을 지나 내려오다 보면 스포츠클럽과 커피숍, 동아리방 등이 위치한 학생복지회관과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행사들이 열리는 구암체육관이 보인다. 세안대학교 당진 캠퍼스로 넘어와 살펴보면 학교 교명이 새겨진 돌탑 너머로 세안대학교 당진 캠퍼스 1관이 보인다.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공학계열이 특성화된 당진 캠퍼스는 새로 신축된 캠퍼스라 그런지 깔끔한 조경이 눈길을 잡아 끌었다. 1관 내부에 들어서면 2015학년도에 신설된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항공실습실을 만날 수 있다. 세안대학교 엠블럼이 새겨진 항공실습실은 실제 항공기 내부를 그대로 재현해 실제 항공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1관의 3층에는 예능계열 뮤지컬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레슨실과 개인 연습실이 위치한다. 예능계열에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학교인 만큼 그 명성에 걸맞게 학습에 필요한 여러 악기들과 장비들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4층, 5층에는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강의실과 앙상블실이 있다. 강의실에는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와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어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앙상블실의 시설은 훌륭했다. 드럼, 키보드, 기타 등 학주에 필요한 악기들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뮤지컬학과, 실용음악학과, 방송영화학과 등 예능계열 학생들의 이용이 잦은 곳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2관의 입구로 들어서면 감각적인 디자인이 엿보이는 로비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소방행정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소방방재실습실은
실제 소방훈련이 가능하도록 소방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실제 소방서 내부를 재현한 설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복도의 끝에는 경찰 행정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무도장이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만들어진 넓은 무도장은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학생들이 끼와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학과가 존재하는 학교, 실용학품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 오늘 입시코리아가 만나본 세안대학교는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되는 대학이었다.